이게 따봉이네. 자, 그럼 이번 순서는 이 하이라이터입니다. 마지막 장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천수 씨, 불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어르시오, 지천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부모님 전사께서 부모한테 효도하시고 형제지간에 우애해 있으며 여러 가정 속에 화목과 평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한번 모시려고 이렇게 찾아왔거든.
민원님들 혹시 이 자리에 오셨거든 부모한테 효도하시기를 여기 있는 지창수가 다시 한번 비나이다. 어머님 이 못난 아들 용서하시고 부디 부디 왕생 극락하옵시고 이 못난 아들 그리움과 힘에서 떠나니까오리다.
북하고 댁을 갔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생기니까 아주 재밌나 보지? 나도 왕년에는 나도 끝내줄 사람이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물어봤어. 어머니 마 그래. 딴 아들은 이쁘게 멋있게 잘나났는디 어쩌면 날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놨어 그랬더니 야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만들 때 밤잠 못 자고 만들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너 만들 때 너 아버지 무릎도 까졌다고 그러더라. 무릎이 왜 까졌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왕글자리 대나무 옆근자리가 있었거든. 나도 까져봤거든.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제부터는 절대로 아들 딸 민호리한테 눈치 보고 살지 말고 이 인생은 멋지게 이제 남은 여생이 남은 편안하게 마치시고 그저 우리 인생 즐기면서 멋진 인생 살아봅시다. 그리고 돈 재산 같은 거 있거든 아들 딸 민호리들 절대로 물려주지 말고 어디 딴소리도 하지 말고 땅속에 갖다 묻어놨다가 우리 엄마 아빠들 슬티끌랑 쓰시고 나머지 기는 누구 갖다 주냐며 여기 지창도 갖다 줘. 어쨌든 나도 우리 엄마 찾으러 간다.
이걸 딱 받으면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아니 뭐 안 줘도 아하 아, 저쪽도 난 에이 돌돌이 에이 참 에이 참 에이 누님 안 줘도 괜찮아. 에헤 감사합니다. 지금도 같이 괜찮아. 건강한 아이 아이고 우리 형님 건강하시고 한참 참 오래오래 사시고 그래 아들 딸 잘 드시고 그래 고맙습니다. 이 주신 분은 너무 고맙습니다. 안 주신 분은 개코코목도 가보자. 어쨌든 간에 이걸 주는 거니까 이렇게 받는데 이 돈은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한 푼 두 푼 모아놨다가 우리 아들 딸 잘 되라고 내 시주하는 돈이요. 그런데 아이고 참 아이고 누님 고마워. 지금도 그 집에 살아? 고마워 사랑해. 아해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형수님도 지금도 형님하고 잘 살아? 형님이 달라가거든 팍팍 주워. 아프지 말고 고마워. 아 그럼 CD도 샀어? 아 내 거 CD도 샀어? 아, 그래요. 에 그래요 고마워. 야 이거 받으니까 이 누나가 또 하나 주려고 하죠. 뚫고 이거 티다주에다가 어쩌면 입고 입고 지금도 그 집에 살아? 에이, 고마워. 그래요 우리가 말이요 오늘 얘기지만 이거 언젠가는 한번 이거 흔들고 가야 되는 것이요. 누가 먼저 가느냐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우리 형님이 먼저 갈지 우리 누님들이 먼저 갈지 내가 갈지 아직은 몰라. 그런데 이 소리 듣고 꽃색이 닦고 하는 것도 복을 잘 타고 나야지. 복을 못 타고 나면 죽어도 네 번 죽어. 왜 네 번 죽는지 알아? 연구자야 싫고 가지. 물에 가서 꼬질려서 태워서 죽지. 절고동에 빵꺼 죽지. 빵 굶고 뿌려 죽지. 아하하하 이거 대한민국 댕겨봐도 우는데 박수 치는 데는 또 여기 밖에 없고 명사신이 해당마야 꽃지진다 서럭마라 명년 춘사거리면 꽃도 피고 잎도 피건만은 우리 인간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 일은 못 온다. 어쨌든 오늘 명사신이 해당하야 꽃이 진다 서로 말아. 우리 인생은 이제 즐기면서 우리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박수를 크게 치고 아무쪼록 그저 가정이 편안하시고 여러 형제로 여러 가정 속에 화목을 하옵소서. 아 잘한다 참 자녀 못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한바탕 또 놀아보는데 가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끝났어. 2부 쇼에 7시에 우리가 일장 7시요, 7시. 7시. 네, 근데요. 예. 가지 마시고. 예. 밖에 날씨가 추니까. 예. 내가 3,000원씩. 예. 딸라이저로 애들 있다고. 어. 나가서 틀어 사가지고. 어. 다시 형님 쇼를 보시라고 다시 얘기하세요. 아, 저 2부에는 쇼가 전부 다 달렸거든. 그렇게 또 재밌는 쇼가 되고 우리 재밌는 가수들이 또 바꿔서 하니까 또 2부에 3,000원 또 내고 또 들으면 또 돼. 아직 그리고 떡국을 좀 끓일까? 떡국을 오늘 7일날인데 떡국을 좀 끓여야 되는 거 아니노? 떡국은 네가 끓여 이 새끼야. 내가 끓여야 되니까? 그래요. 오늘 그러면 오늘 1부는 여기서 끝을 내면서 3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